인증 사진을 찍는데 1카로 찍고 뽀샵을 하잖아요, 1대1로. 근데 여기만 계속 줄여달라고 해서 좀 창피했어요. 그랬어요. 회사에는 말했는데 학교는 굳이 저 군복 붙이고 학교 가려고? 아,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가도 되죠. 알겠어요. 저는 광주에서 온 22살 안한비입니다. 콧대에 실리콘 넣고 코끝은 자가 넣 비염 수술 진행하기로 했어요. 평상시 보컬로 좀 고민이 있었어요? 여기 부분이 너무 넓어가지고 쉐딩을 좀 빡세게. 너무 빡세게 해가지고 민증 사진을 찍는데 1카로 찍고 뽀샵을 하잖아요, 1대1로. 근데 여기만 계속 줄여달라고 해서 좀 창피했어요. 그랬어요. 일단 코 수술하니까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. 지금도 마스크 쓰고 다녀요? 네. 아, 좀 창피해가지고 맨날 쓰고 다녀요. 주위에서도 다 코스하고 인스타만 봐도 예쁜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런 것 같아요. 자가용으로 해서 아플 것 같아서 좀 걱정돼요. 근데 저도 좀 엄살이 많아가지고 너무 살. 마스크 벗고 화장하고 학교랑 회사 가고 1카로 사진 찍는 거. 근데 이제 직장이나 학교에는 말을 해주는 형편인 거예요? 회사에는 말했는데 학교는 굳이 저 군복 붙이고 학교 가려고? 아,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가도 되죠. 알겠어요. 아, 다른 데는 너무 저를 과하게 막 실리콘도 막 엄청 많이 넣고 엄청 이렇게 막 세우려고 하고 그냥 저에게 안 어울리는 거를 좀 추천하는 것 같아가지고. 인플루언서 있어요. 박민정 알아요? 그 BJ? 그분이요. 코에 관련돼서 인스타를 계속 찾아보면 추천이랑 그 스토리 넘길 때마다 뜨고 릴스도 엄청 많이 떠요. 근데 뜨길래 한번 지원해봤어요. 자연스럽고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. 수술 후에요? 네네. 원하는 코가 됐을 때 한비님에게. 예뻐지는 모습으로 다시 보자. 원장님 상담 받으러 갈게요. 이게 원하는 거예요.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나 이런 거. 그쪽이 넓은 거 네. 코는 좀 전체적으로 많이 높이고 싶으세요? 아니면 좀 아니요, 자연스럽게. 이렇게까지 높일 건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 넓은 느낌이 남긴 할 거거든요. 일단은 모양 보시고 하셔도 될 정도일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절골해서 조금 좁혀도 되긴 할 거고요. 네. 너무 여기가 아파서 사이. 아, 너무 갑자기 코끝이 이렇게 가는 건 싫으시다.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끔. 네. 너무 곡선 느낌 나거나 이런 게 싫으시다. 네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 그러면 위에서 뵐게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라체를 통해서 코 수술한 지 3주차가 되었습니다. 일단 제가 비염 수술도 같이 해서 일주일 차 때에는 코에 솜을 넣고 생활을 해서 진짜 너무 힘들었고, 2주차 때에는 얼굴에 멍이 너무 심하고 코에 붓기가 너무 심해서 빠질까 걱정했는데 지금은
얼굴에 멍은 다 빠진 상태고 코 부기만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일단 제 코를 보여드리자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. 그리고 자가늑 수술한 부위는 지금은 일상생활 하기에는 큰 무리가 가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. 그리고 회복 과정은 제가 밥 대신 아침 저녁으로 단호박죽도 먹고 우엉차도 마시고 매일 하루에 30분씩 밖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산책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수술 전과 많이 달라진 점은 일단 제가 출퇴근하거나 약속 있어 친구를 만나거나 잠깐 집 앞에 나갈 때도 항상 마스크를 끼고 나갔는데 지금은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으로 남은 회복 기간 동안 제가 코 절골을 해서 붓기가 아직 좀 심한데 붓기 더 빼려고 노력하고 산책도 더 많이 하고 우엉차도 더 많이 마시면서 지낼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제 코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신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라첼과 병원 관계자분들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. 그럼 저는 2탄에서 만날게요. 안녕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. 안녕. 모두 라첼 하세요.